문 연 즉시 입금할 겁니다. 경유팀 이과장이 은행에서 대기 중입니다. 장태주에게 지급할 잔금 1,000만 원만 입금시키면 쇼핑몰 부지나 100% 매입 완료입니다. 시청에선 인허가 대기 중입니다. 오늘 중으로. 네, 강호연입니다. 뭐? 무슨 일입니까? 통장이 해지됐다고 합니다. 잔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장태주와의 계약은 무효. 장태주, 소재지 파악하세요. 어서요! 내가 직접 만나겠습니다. 두 달 넘게 시간 끌다가 소송 제기 안 한다는 약속 받고 던져준 아버지 목숨값 돌려드립니다. 이번에도 내가 이겼네요. 주어, 이 돈이 오빠가 가질 수 있는 전부가 될 거야. 대학도 제가 보낼게요. 조금만 집도 살 겁니다. 우리 희주
공부방도 만들 거고요. 마담에 엄마 화단도 만들게요. 대문에 문패는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달게요. 엄마 이주 나 우리 식구 잘 살게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희들은 오늘부로 성진그룹과 연관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제 아들 최용재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 성진그룹 주식 전량을 출연하겠습니다. 그룹 내 지분을 유지하려고 장학재단을 설립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영리 장학재단으로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재단의 수익은 소년 소녀 과장과 불우한 환경에서 뜻을 펼치지 못하는 젊은이들의 미래를 지원하는 데만 쓰일 겁니다. 회장님 오십니다. 재단 일은 잘 돼가나? 아, 네. 이번 주 중으로 인가가 나올... 서너 달 걸릴 거야. 법에 뭐라고 나와 있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비영리 장학재단의 이사장 및 이사의 직을 수행할 수 없답니다. 민재 집사람 자주 찾아봐. 몸약하네. 내일 시아버지하고 남편이 구속되면 마음까지 상해. 한 5년 서윤이 네가 민재 몫까지 돌봐야 될 거야. 네. 장학재단 회장님이 맡아주십시오.
늙으니 살 시간 줄어드는데 할 일이 자꾸 늘어. 부탁드립니다, 장학재단. 그리고 아버지와 저도 부탁드립니다. 그러지. 아, 예. 안녕히 가세요. 네, 저기 초록 미용실 옆에 쌀집 맞죠? 예. 약 10분 정도 걸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엄마, 밀면 두 개 추가. 응, 알았다. 안녕히 가세요. 잘 먹었습니다. 얼마예요? 밀면 두 그릇에 3,000원입니다. 네? 아, 너무 예쁘시네요. 이거요. 개업 선물인데요. 자주 오세요. 알겠습니다. 꼭.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몇 개를 준 거야? 남이 사. 31만 5천 원. 내일부터 카운터 내가 본다. 공부해야지. 대학이 장난이야? 학력고사 석 달 남았는데 수험생이 책을 봐야지. 남자를 보냐? 어? 희준이는 내일부터 공부하고, 태주야, 네가 카운터도 봐래. 밥 때만 바쁘지, 그 때만 지나면. 엄마, 난. 태주야, 내한테는 이게 돈이다. 새벽에 일 나가 장 보고 총대까지 일하고 요만큼은 우리 태주가 번기고 요만큼은 희주가 요만큼은 내가. 태주야, 요 돈을 보면 오늘 하루 우리 식구가 뭔 일을 했는지가 보인다 아이가. 아무로 볼꼬마 어디서 돈이 나가 요것도 차리고 집도 사고. 그카이 태주야, 인자 여기서 일하자. 엄마하고 같이. 응? 네, 부산 밀면입니다. 오산 쪽 벨트 풀렸다. 42만 평인데. 선배, 나이젠 일 안 합니다. 거기 종친 땅이 있는데 지들끼리 상투 잡고 족보 바꾸고 난리가 났어요. 내일 그 집 종손이랑 맞선 보기로 했으니까. 안 합니다, 선배. 20억. 너 20억? 나 20억. 설계부터 결산까지 한 달이면 게임 세고. 한 달에 20억이야. 대주야, 요번 한 탕만 같이 뛰자. 미분양 오피스텔도 손만 대면 프리미엄까지 붙어서 분양이 완료되고, 매입한 토지는 며칠 만에 택지지구로 지정이 되고. 다들 그러네요. 장태주 대표는 행운이 계속된다고. 행운이 반복되면 실력이 아닐까요? 예. 괜찮습니다, 아저씨.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기자님 차 범퍼를 긁었나 봅니다. 수리비입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광고 부장님하고 어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회사 분양 광고는 대한일보로만 나갈 겁니다. 장 대표, 이렇게 네 윤이사 말만 믿고 60평생 모은 거 다 때려냈는데 그런데 그 땅이 군사 보호지역으로 묶이가 장 대표, 니는 그 땅 내한테 팔아가 다섯 배라도 이렇게 이물을 남기다 아이가 어? 참 딱하게 됐군요. 내 좀 살리되고 그가 뭐 돈도 얻어도 내 다 바쁘게 그럼 이렇게 하죠. 제가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해 죽구만. 아, 인명은 제천이라 않구나. 사람의 힘으로 우약했나? 평생 착하게 사셨으니까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여기 차가운 커피 한 잔 드려. 드시고 가세요. 유사님 시행되었으니 준호야. 김상철 조합장 약속 시간이 몇 시입니까? 1시. 태주야. 장 대표님. 우리 그냥 솔잎만 먹고 살자. 요. 아, 100m 선수가 왜 마라톤을 뛰려고 그러나. 요. 지금이라도 약속 취소하고. 저층 아파트 재건축이 3,000세대입니다. 재건축을 하면 조합원 물량에 일반 분양까지 합치면 5,000세대. 시행 보증금 걸고 재건축에 성공만 하면 수익금을 아마도. 윤 이사님, 이 건물 우리가 살 수도 있습니다. 장 대표님, 죄송합니다. 그 기둥인 줄도 모르고 기자님들 차 범퍼를. 아, 근데요, 아주 살짝 긁혔습니다. 요만큼만 떨어져 보면은 표가 잘 안 나면. 말씀 놓으세요, 아저씨. 영란이 결혼식이 다음 달이죠? 가서 제일 좋은 양복으로 두어벌 맞추세요. 태주야, 아이, 일자리 마련해준 것도 고마운데. 영란이 언제 한번 찾아오라고 하세요. 제가 신혼집 적당한 걸로 알아봐준다고. 그냥은 못 드립니다. 고맙다 태주야. 네 덕분에 애비 노릇을 한다 내가. 정말 고맙다. 준호야 가자. 오케이. 야 태주야, 나 어제 희주학교 갔었는데 야, 뭔 놈의 대학에 여자가 그렇게 많냐? 여대니까 여자가 많죠.